안녕하세요. 공학수학 중간 발표를 할 21학번 고민기입니다. 사례는 PCA, FA, ICA, 스파이스 PCA, 논리니어 PCA, 로버스트 PCA, 선형 모델, 선형 회귀, 일반화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의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CA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A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주성분 분석이라고 합니다. PCA란 고차원의 데이터셋을 저차원의 데이터셋의 차원 이동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빨간 줄들은 점과 선 사이의 거리인데, 이 거리의 제곱의 합이 가장 작은 선이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한 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분산이 가장 큰 선이라고 할수 있죠. 이 선을 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찾다 보면 거리 제곱의 합이 가장 작은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이 선을 분산이 가장 큰 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FA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란 Factor Analysis의 약자로 요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요인 분석이란 관측 가능한 여러 변수들로부터 소수의 요인을 추출하여 요인들을 통해 변수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려는 통계 데이터 분석 방법입니다. 요인 분석은 주성분 분석과 달리 측정 가능한 변수들로부터 그 안에 잠재된 해석 가능한 소수의 요인을 찾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변수 간의 관계가 명확해지도록 요인의 축을 회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인 분석은 크게 Q타입 요인 분석과 R타입 요인 분석이 있습니다. Q타입 요인 분석은 평가자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어내는 반면, R타입 요인 분석은 평가 항목을 동질적인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눕니다. 또한 R타입 요인 분석은 확인적 요인 분석과 탐색적 요인 분석으로 나뉘는데, 확인적 요인 분석은 연구자가 분석 전에 이미 개발된 연구 모형이나 사전 지식을 기반으로 추출할 요인의 수와 각 요인에 속할 변수들은 미리 확정한 다음 이렇게 정한 내용이 옳은지 검증하기 위한 요인 분석입니다. 반면, 탐색적 요인 분석은 특별한 사전 지식이나 결정된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변수 간의 내재된 관계를 탐색적으로 찾아내는 분석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요인 분석과 공통 요인을 이용한 요인 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요인 분석은 요인 분석에 사용되는 입력 변수들의 총분산을 이용한 분석이고, 공통 요인을 이용한 요인 분석은 적어도 2개 이상의 입력 변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력 변수들 간의 공분산만을 이용한 분석입니다. 다음으로는 ICA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A는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는 독립성분 분석이라고 합니다. ICA란 여러 개의 신호를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독립적인 성분들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주로 노이즈 캔슬링이나 음원 분리에 사용됩니다. 위 사진과 같이 섞인 두 개의 소리를 분리해 원래 신호를 복원해내는 것을 음원 분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각각의 Z와 각각의 X를 원음과 혼합된 소리라고 할때 A와 Z의 선형 결합을 통해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이를 나타낸 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휴대폰과 이어폰에 사용되는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파이스 PCA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스 PCA는 우리말로 하면 희소 주성분 분석입니다. 희소 주성분 분석은 일반 주성분 분석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 주성분 분석의 단점은 모든 입력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해 스파이스 PCA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피처에 대해서만 PCA해주는 기법입니다.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처가 매우 많아야 합니다. 다음은 논리니어 PCA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니어 PCA는 비선형 주성분 분석으로 기존의 주성분 분석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원 축소 기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 준성분 분석의 한계는 선형 변환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그래프에 해당 데이터를 충분히 해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선형 주성분 분석에서는 선형이 아닌 비선형으로 나타냄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버스트 PCA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스트 PCA는 데이터가 심하게 손상되었을 때도 PCA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얼굴 인식을 위해 사용됩니다. 사진 속의 노이즈를 제거해 기존에 갖고 있는 많은 양의 사진, 즉 데이터와 대조하여 얼굴 인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맨 위에 주어진 사진은 손상된 사진으로 X라고 하고, 두 번째 사진은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로 L,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첫 번째 사진에서 두 번째 사진을 제거한 사진으로 S라고 합시다. 이 S는 X에서 L과 S를 분리해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사진들과 통계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양의 사진으로 사람의 생김새를 알고, 그래야 손상된 사진으로부터 손상되기 이전의 사진, 즉 원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깊게 학습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선형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모델이란 함수식에서 독립 변수와 개수와의 관계가 선형인 모델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W1과 W2의 개수가 W2가 개수라고 할 때, 다음 벡터가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위의 벡터는 선형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벡터는 선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형 위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위기란 데이터의 분포와 관계를 최대한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은 선입니다. 이를 구하기 위해선 우선 MSE 값을 구해야 합니다. MSE란 점과 선 사이 거리 제곱의 합을 데이터의 개수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가장 작을 때 실제 데이터와 예측값 간의 차이가 가장 적은 비용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러합니다. 왼쪽의 사각형의 넓이와 오른쪽 그림의 사각형의 넓이를 비교해 봤을 때, 왼쪽 함수의 사각형의 넓이가 오른쪽 함수의 사각형 넓이보다 작으므로 더 좋은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화 선형 모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일반화 선형 모델이란 종속 변수가 정규 분포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는 선형 모델의 확장 모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로지스틱 회귀와 포화송 회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지스틱 선형 회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데이터 값들이 주어졌을 때 선형 회귀로는 왼쪽과 같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고, 로지스틱 회귀로는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위와 같이 선형 회귀로 분류가 잘 되지 않는 것들을 나타내주도록 해주는 기법입니다. 로지스틱 회귀의 y값은 언제나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y는 0.5를 기준으로, 0.5보다 작으면 0, 0.5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으면 1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